안녕하세요. 군데스리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장교 직업의 장점과 혜택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교 직업의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과 또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교의 어떤 장점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교 직업의 가장 큰 장점과 혜택은 군인 연금과 주거 지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4대 공적 연금 중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겠고요. 현재까지 군 복무 특수성에 기인해서 어떤 조정과 개혁이 가장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전 저의 어떤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19년 6개월만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공무원 연금과 어떤 국민연금은 60세 그리고 65세가 돼야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연금은 전역한 해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2016년 이전에 임용된 어떤 군 간부는 본인 어떤 사망 후에 70%가 배우자에게 승계가 된다는 점도 일반 공무원의 어떤 연금과 비교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령이나 대령으로 이렇게 전역을 하고 수령받는 어떤 군인 연금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부사관과 준위로 33년간 근무한 분께서 매월 352만 원씩 연금으로 입금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여건과 그리고 어떤 통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우와 어떤 혜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어떤 수조나 되는 어떤 군인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와 그리고 어떤 미래 세대의 어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군인연금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이유는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또 세금을 내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장점은 군 복무 기간에는 주거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는 15평의 군 간사에서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는 군에서 전세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민간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또 2012년도에는 비텔 사업이라고 해서 신축된 32평형 군인 아파트에서도 살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장교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국가보훈처에서 제대 군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되겠는데요.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전직 지원금 바우처비, 그리고 법률 구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사항으로는 군 우대 업체, 어떤 보훈 특별 고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호 직렬이나 운전 직렬 등의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추천을 통해서 무시험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혜택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운전 직렬의 어떤 공무원을 많이 뽑았을 때는 경기 북부 보훈지청에서 추천을 계속 해줘서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다만 당시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대 군인의 재취업을 위해서 많은 민간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전역 후에 어떤 국가보훈처의 어떤
취업 지원에 대해서 느낀 부분은 일자리의 질과 그리고 또 페이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산을 분배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좋은 일자리로 연결을 이제 시키면 지금 어떤 장교 지원의 미달 사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 분양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무주택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분양의 10% 이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를 할수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분도 국가보훈처에 주택 분양을 신청을 해서 입지가 좋은 경기도권에 입주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또 합법적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교육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들도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근무 시에 국립호구원과 국립현충원에 안장됨으로써 마지막까지 국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어떤 부친도 월남전 파병 용사셨기 때문에 뭐 현재는 임실 호국원에 이게 안장되어 있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어떤 큰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여러분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3년도에 군인 자녀를 위해서 설립된 고등학교가 되겠는데요. 현재 경기도 파주 광탄 소재의 기숙형 한민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입학 정원의 70%가 군인 자녀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6명의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요.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5등이라는 서울대 진학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민고는 국방부의 많은 지원을 현재 받고 있고요. 시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입학 설명회 때는 많은 군 자녀의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문 고등학교라는 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교 특채와 경채,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장교 전역 후에 예비역으로서 응시할 수 있는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그리고 민방위 전문 경력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ROTC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 BCTP 게이머 교관, 그리고 군사학과 교수, 그리고 부사관학과 교수 등도 소정의 시험과 자격을 거쳐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조정은 됐지만 일반 행정사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 2차 시험을 모두 면제를 받았고요. 바로 자격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2011년 3월, 8월 이후에는 조금 변경이 있어서 2011년 3월 8일 이후에 임용된 직업 군인은 1차 시험 면제와 그리고 2차 시험은 일부 면제라는 혜택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행정사 자격증을 뭐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요즘은 뭐 어떤 군대의 전공상 처리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좀 많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정년퇴직 후에 뭐 소일거리로라도 사업체를 등록을 시켜서 일해 볼수 있는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즘 유망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는 경비 지도사 자격증도 1차는 시험이 면제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교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매결연 맺은 곳에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